Hablando español, jodido leo yasmeno. Par, necesso concentri menson sulla tangionon. Generale, della antiqua tempo estas cutimo, che sit medito estas concentri menson sur iun agion, cae foruigi ciun penson. Do vere multas metodoi concentri menson. Lau respectivae opinioi cae rimedoi. Sed se oni concentras menson sur la capon au exterajon, penso movigas cae energio sprenigas, tiel che oni ne tranquilligas facile. Se oni concentras menson sur la tangionon, penso ne motivigas facile cae energio, malsprenigas glate, tiel che oni tranquilligas facile.자, 단전주선법이다라는 그 얘기. 우리 원불교에서는 단전주선법을 한다. 단전. 이제 요건 에스페란티 교재가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이 단조노라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될지는 이제 우리 원불교 사람들이 많이 써야지. 이래서 많이 써야지 방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단전에 좋아한다. 단전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단전이 어디 있는지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이 필요성이다. 일반적으로 della antiqua tempo 예쁘트라는 게 예쁘다. 안티크바가 말로바 템포입니다. 이렇게 말로바보다도 더 말로바한 분위기. 이 안티크바가 말로바예요. 말로바인데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이렇게 오래된 것을 주는 뉘앙스가 바로 안티크바다. 예프터 에스 쿠티모 관례가 있다. 풍습이 있다. 이렇게 된 관례가 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시드 메디터 단전은 마음을 어떤 것에 주한다. 여러분 이제 콘센트리를 쓸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어요. 콘센트리 아이도 쓸 수가 있고 콘센트리 수루를 쓸 수가 있고 수루를 쓸 때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지사를 대기 쓴다. 전지사가 방향을 나타내는 그 노를 씁니다. 그래서 콘센트리 수루 이온 이렇게 돼요. 그래서 콘센트리 멘션 수루 이온 아주 어떤 것이죠? 곧뭐 물건뿐만이 아니라 추상적인 어떤 것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가 씁니다. 보통 오브젝트는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아주는 물건도 되고, 즉 구체적인 물건도 되고, 추상적인 물건도 된다. 그럴 때 아주죠. 가이 포리기 지운 펜션. 이게 어떤 것에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을 버리는,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이 선이다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웨레 물타스 메토도이, 에스타스 물타이, 그러셔도 되죠. 그래서 메토드의 방법이 많다. 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콘센트리 맨손, 라우 레스펙티바. 이 레스펙티바는 각자예요, 각자. 우리가 각자 도생하자. 그럴 때 각자가 레스펙티바다. 각자의 의견 따라서 또는 방편, 리메드는 이 방편이에요, 수단이에요. 그 수단에 따라서 이제 마음을 집중하는 방법이 메토드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Said 그렇지만 se oni concentras mensen sulla capon 이제 머리에 집중하는 거죠. 마음을 머리에 집중한다. 아니면 exterior 우리 밖에 다른 것 외부에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면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 모비자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어디로 움직이냐? 생각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죠? 가이 에너지오 수프레미자스 머리에 많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운이 머리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인 용법입니다.
오니 내 트랑크빌리자스 파질레 쉽게 고요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쉽게 세 오니 콘센트라스 멘션 수룰라 단조는 단전에 우리가 마음을 집중한다 이게 주화다 그래도 돼요 마음을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생각이 이내 몸이자스 파질레 생각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기운이 어떻게 되냐면 말수프리니자 밑으로 내려간다. 우리 정신 기운이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기운이 그냥 머리 위로 쫙 올라가게 된다고. 근데 그 기운 머리 위에 올라가니까 머리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머리에 불기운이 많아진다. 근데 그 불기운을 갖다가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 우리가 화를 낸다든가 뭐 하면 그 이제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서 그냥 머리가 지근지근하다고요. 티엘케 오니 트랑크빌리자스 파질레 쉽게 고요함을 얻는다라는 그럼에 지티유 콘센트리죠 수룰라 단조논 네 누르 그라바스 포르 시드 메디토 세드 안카우 엑스트레메 포르 상크 콘트레 세르보 세 오니 콘센트라스 맨손 수룰라 단조논 카이 물테 엔 글루타스라 살리본 엘리잔탄 엘라 야드 폰토 하르모니 이자스 보네 라 악티바 카이라 파이라 에너기오이 말플리 이자스 코르파 말산 스페로 클라티자스 라 비자조 플레니자스 라 푼다멘타 에너기오 카이 보르미자스 라 멘사 단조노 티엘케 오니 포바스 콘세르비 시안 비드다우론 치티유 콘센트리죠 수룰라 단조논 야세르바스 알라 두젤로이 데 콘센트리죠 가이 상크 콘세르보 산 컨세르보, 그렇게 산 컨세르보예요. 이 합성어입니다. 합성을 해서. 그럼에 뿐만 아니라 GTU 콘센트리저 수르 단전은 그게 콘센트리지가 이게 명사화 되어서 됐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로는 전치사 뒤에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콘센트리죠 수룰라 단지오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콘센트리지 수르 단지오논 이렇게 됩니다. 문법적으로. 그래서 이 단전주 선이라는 것은 네 누르 그라바스 세드 앙카우 얘네 시드 메디토니까 자선에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에 중요하냐면 엑스트레메 지극히 뭐냐면 산 콘세르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게 위생이에요 위생 위생인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위생이 히기에네 히기에노 근데 여기는 히기에노라는 말보다는 산 콘세르보 건강을 보존하는 데에 그것이 중요하다 세오니 콘센트라스 맨손 수룰라 단조논 여기 단조논의 이 정관사를 쓴 것은 왜 그러냐 그러냐 이게 신체의 부위를 쓸 때는 보통 정관사를 씁니다. 에스페란토에서. 이게 이제 그 라 오쿨로이, 라 나조. 근데 이때의 라는 그 씨야라는 뜻이에요. 정말하면 내가 수르 라 단조 놓으면 수르 미야 단조 놓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체 부위에 라를 쓸 때, 그리고 쓰지 않을 때, 그 부분, 분간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그 미아라가, 즉, 나라는 게꼭 들어가야 되느냐? 그럴 때는 나를 쓰면 돼요. 근데 이것이 그냥, 나를 반드시 미아라고 안 해도 말이 된다 하면 안 써도 됩니다. 수룰라 단전은 가이 물테 엔 글루타스, 라 살리본, 엔 글루타스, 삼키는 걸 말해요. 엘리잔탄 엘라 야드 폰토 이건 그뭐 은유예요. 야드 폰토가 뭐냐면 야드가 옥입니다. 옥 여러분 우리 옥할때 그죠? 그다음에 폰토가 셈이죠. 여기는 그
그 옥지를 말하는 게 옥지. 이게 혀하고 이 사이에 나타나는 거기에 침을 많이 삼키면 어떻게 됐냐면 하르모니이자 조화롭다. 그 조화로운 게 물기운과 불기운이 잘 조화롭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냐면 말플리 이자스 코르파 말상 스페로. 이렇게는 그 병의 고통, 육신의 그 고통이, 병으로 병고통이죠. 병고가 줄어든다. 그 다음에 글라티자스 라비자죠. 이제 얼굴이 글라타하다, 이제 윤활하다라는 겁니다. 화기가 돈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죠? 윤활해진다. 이 플래니자스 라 푼다멘타 에네르기요. 푼다멘토가 가장 근본적인 기예요. 이게 원기를 말합니다. 원기. 이거 대신에 비탈라 에너지도 쓰면 됩니다. 비탈라, 즉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 그래서 funda menta 에너지가 채워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formijas la mensa dungeon. 마음의 단전이다. 이 단전이라는 게 여러분 이제 그 뭐냐면 육체의 중심을 단전이라고 그래요. 단전이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몸의 윗부분, 가운데 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있으면 그 가장 무게 중심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단전이에요. 그 단전에 우리가 마음과 기운을 주하게 되면 이게 오래오래 되면 뭐가 생기냐? 마음의 단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단전이 형성이 된다. 이 면사 단전은 이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단전주 선법 즉 자선을 많이 해야만 얻어지는 그러한 단전이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보니 포바스 콘세르비 시안 위브다우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가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수승화강이 잘 돼야 오래 사는 겁니다. 지티우 콘센트리죠 수를라 단전은 이 단전주 선법은 그러니까 일거양득이다라는 겁니다. 세르바살라 두 첼로이 두 가지 목적이다. 두 가지 목적이 뭐냐면 콘센트리죠 즉 선정을 말하죠. 삼화됩니다. 정. 그다음에 산 콘세르보 건강을 보존시키는 이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 플레단토 포르 프라조 프라즈 옵세르바 메디토 크리티카스케 치티유 콘센트리죠 술라 단조논 이가스 호몬 드로니 엔 센비바 메디토 데인 이네르테죠 세드 크반캄 프라즈 옵세르바 메디토 포바스 에스티 프로비조라 리메도 라우 호모 말 파질라스진 포플라르 이기 세 오니 콘센트라스 멘손 수르 클라시칸 데만돈 둠 롱가 템포 오니 포바스 파질레 말사니지 프로 에네르기아 스페레니자도 플리에 키우 에센제 네 스지볼라스 프리 일루미니자 일루미니가 데만도 티우 네포바스 샤티 메디톤 티알니 디피닌 디피난테 아파르테 템폰 포르 사 시드 메디토 카이 티운 포르 데만도 메디타스 둠 메디토 카이 에스플로라스 둠 에스플로로 카이 쿤 페르펙티가스 콘센트리존 카이사존 티암 센트로니 엔 말플레노 카이 엔팔리 엔 디스팅곤 니 포바스 스페르티 라 나투론 데 베라 티에죠 키우 네 하바스 모본 카이 센 모본 아, 플레단토, 이 플레디포르를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죠. 플레디포르, 미 플레다스 포르 에스페란토. 나는 에스페란토를 옹호하다, 주장하다. 이 플레디, 변호하다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mi plaidas por tiu homo 이렇게 프라즈 오브서바 이때 이제 우리가 많이 써야지 이것도 많이 써야 이제 에스페란토에 우리 불교도들이 많고 그러면 이게 이제 또 되는 거예요. 이 프라즈 오브서바 메리트는 프라즈가 뭐냐면 구예요. 구 구절이잖아. 한 문장 한 구절. 그 구절을 오브서비 오브서빙은 본다 그들 이렇게 보는 거 살펴보는 걸 오브서비다. 이게는 프라즈 오브서바 메디토가 뭐냐면 관화선이에 관화선이에 이게 볼관자에다가 화 화가 이 말할 화자잖아요. 그래서 그게 프라즈거든. 이 조사들이 쭉 내놓은 그러한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질문들이 그게 그런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는 선이 바로 관화선이다. 묵주선하고 관화선이 있죠. 그리고 단전주선이 있고. 이게 이제 관화선을 주장하는 사람은 크리티카스 그렇게 비판한다. 뭐를 비판하냐면, 치티우 콘센트리조 수룰라 단전은 이 단전주 선은 이가스 홈은 사람으로 하여금 드로니, 드로니는 머무에 빠지게 하다. 미 드로나스 엔 아크움은 물에 빠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드로니 엔 센비바 메리토. 센비바는 죽은 거잖아. 선인데 죽은 선이에요. 센비바 메리토. 그 센디바 메리토가 또 뭐냐면 데 이네르 테츠입니다. 이네르 테츠도 뭐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을 거예요. 이네르 타가 무슨 뜻이냐면 네레 아간타 알 피지카이 아우 멘세 스티뮬로이 이게 육체나 이 마음이나 자극을 주면 그게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활동이 없는 걸 말한다. 이제 여기 이 불교 용어로는 무기예요. 이게 무기. 없을 무자에다가 슬기자 이렇게 해서 무기인데 그 무기의 사선, 즉 죽은 선에 우리가 빠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선을 할때 어떤 화두를 들고 그것을 자꾸 연마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깨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단전주 순에서 아무 화두도 들지 않고 모든 생각을 버리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이 단전의 마음을 탁 주의하고 있다가는 어떻게 된다? 쉽게 잠에 빠져요. 쉽게 잠에 빠진다고. 이 잠에 빠지고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무기의 사선이다로 그렇게 비판을 한다. 그렇지만 그만큼 프라스 오브서바 메디토 간화선은 포바스 에스티 프로비저럴이 임시 방편은 된다. 임시 방편 리메도가 이제 수단이고 도구고 방편이거든요. 이게 프로비저럴 라우홍 사람에 따라서 즉 말하면 잠이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 단전주 선이라든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라 그러봐요. 잠자죠. 그러니까 이제 잠이 많은 사람한테는 뭘 하냐 그러면 먼저 관화선을 시키는 거예요. 화두를 주는 거예요. 너가 요 오늘 한 시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이 질문만 가지고 왜 자메노포가 에스페란토를 만들었을까? 라는 이 질문 하나 가지고 한 시간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에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앉는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집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응?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 말파질러스인 포퓰라리기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그 널리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널리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이게 간단해요 여러분 자메노프는 왜 에스페란토를 만들었을까라는 화두를 주면 그 답하기가 쉽다고 근데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 어려운 것을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줘봐요. 왜 이렇게 선이 어렵냐, 그런다. 그런 게 예를 들면, 개에도 불성이 있다라고. 또 어떤 사람은 개에는 불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어려운 것을 다 맞았을 때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을 해야 돼요? 빨리 포기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 따라서 임시방편으로는 쓸수 있지만 그것을 그냥 대중화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 오니 콘센트라스 맨슨스르 클래식한 대만든 둠롱가 캠퍼. 여기 클래식한 대만든은 옛날 조사들이 하는 화두를 말해. 그 화두를 또 이렇게 클래식한 우리가 고전이잖아. 고전적인 질문들 그렇게 해서 옛부터 내려오는 조사들이나 제굴들이 내놓으신 어록 그게 어록에 가지고 이제 질문이 있죠, 그죠?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그게 무슨 뜻인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오래 우리가 이제 한다 그러면 오니 포바스 화칠레 말산이지 바로 에미리기아 수프레니죠. 뭐냐면 우리가 화두를 들고 하면 지금까지도 계속 그 얘기잖아요. 머리에 집중을 해버리면 머리에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병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선이나 그런 거 하다가 병 얻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변에. 플리에 더군다나 키우 에센체 네시볼라 스프리 일루미니가 대만도 일루미니가 대만도나 클래시카 대만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루미니가 대만도는 깨달음을 얻게 하는 그러한 대만도 질문들 주제들 의제들 그런 것에 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너가 이 답을 찾아라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냥 니 네포가 샤티네 디터 선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에 있으면 디아 니 디피난테 아파르테 템폰 포르 시드 메디토 카이 티운 포르 데만도 그러니까 자선을 하는 시간도 정해놓고 또 질문 즉 화두에 대한 그런 질문을 정해놓는다라는 거예요. 정해놓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는 거예요. 자선을 할 때는 자선을 하고 그다음에 에스플로러 그것이 이제 연마예요. 여기 에스플로러는 대만도입니다. 이렇게 화두를 그 연마할 때는 또 연마하는 시간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선 시간에는 자선만 하고 화두를 연마하는 시간은 화두를 하고 그렇게 시간을 딱 따로 정해놓고 한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둘 다를 군 페르페티가서 한다. 콘센트리조와 사조. 우리가 그런 화두를 연마를 하면 지혜가 밝아져요. 화두를 연마하면. 그다음에 이제 자선을 하면 뭐가 되냐면 콘센트리조. 즉 집중이다, 정이다, 정할정자, 정이다. 그두 가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디안 그때 샌드로니 앤 말플레노, 샌드로니 앤 말플레노 이게 공에 빠지는 거예요. 공에 빠지는 거. 그게 이제 공에 빠지지 않고서 그 다음에 또 뭐냐 앤 팔리 앤 디스팅고 분별에 떨어지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디스팅고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디스팅고는 분별이니까 여기 가나선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선을 하려면 여러분 이게 이 디스팅기를 해야 되잖아. 그다음에 여기 말플레이에 빠진다는 것은 그냥 이 선, 그 가나선 하지 않고 하는 그런 선에 자칫 잘못하면 공에 빠지게 돼요. 공에 빠지는데 우리가 적적성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뾰족 트랑크빌라 앤 클라로 가이 클라라 엔 트랑크빌로 그 상태를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이게 그래서 니포바 스페티 라 나투론 이 본래의 성이죠 성질이죠 데 베라티에죠 베라티에죠는 이게 있는 그대로의 본래의 모습을 말한다 있는 그대로의 본래의 모습이니까 이 현상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그 현상 나타나 있는 그 안에 숨어 있는 본래의 모습이죠. 그 본래의 모습은 우리 건강을 할때그 본래의 모습은 두 가지죠. 하나는 무상이고 하나는 무하다라는 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진열의 진열, 진열인데 무상은 자꾸 변화하는 거잖아요. 끝없이 변화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고 무하는 내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라는 것이 인연으로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 그것의 순간의 변화의 과정이지, 그게 참된 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할수 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기후 내 하바스 모본 칼셈모 동과 정이. 동은 이제 우리가 육신 작용을 할 때, 육근 작용을 할 것을 동이라 그러고, 정은 육근 작용, 안이, 위술, 신의 그런 작용이 없는 때를 말한다. 동정이 없는 본래의 그 진여의 모습, 베라 티에초. 이 베라 티에초가 뭐냐면, 여러분, 김국환이 노래한 타타타예요. 타타타 노래, 아시죠? 그죠? 옛날 타타타 한번 제가 공부를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타타타가 바로 저거예요. 뭐 비가 오면 뭐 비를 맞지 뭐 그런 거지 뭐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본래에 실제로 있는 모습을 말한다. 피트로 크빈 그라바 데만다로 우누 사카무니요 얌 말스프레니지스 알라 레드 플라조 네 포르라산테 라치엘론 투시타 카이 핀사비스 치우인 비블로인 에스탄테 에나 우테로 데시아 파트리노 키온 시그니파스티요. 이제 그 그라바 데만다로 중요한 의도다. 질문들 리스트예요. 이 질문들 리스트인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나온 게 이제 20조항이에요. 이렇게 그 20가지의 의도가 있다. 의도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이 질문을 잘 연마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1번은 뭐 너무나 워낙 잘 알려졌으니까. 샤카무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얌 말스프레니지스, 얌 말스프레니지스 내려오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로 오셨어요? 알라 레즈 팔라초, 왕궁으로 오셨습니다. 왕궁으로 오셨는데, 근데 오시는 게 어떻게 오셨나 그러면 네포로 라산텔라 치엘론 투시타, 투시타는 뭐냐면 도설천을 말해요. 도설천은 뭐냐면 불교에서 말하는 천상세계에 있는 그 하늘 세계를 말한다. 아, 그 하늘 세계에 계시면서 이그 오늘날 인도에 그냥 왕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그냥 왕궁으로 내려오셔요? 아, 제가 여기 리투아니아에 있는데 어떻게 제가 여러분이 계시는 한국으로 벌써 가 있어요? 안가 있잖아. 그리고 또 뭐냐면 가이 핀 사비스 치우인 비블로이.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모든 중생들을 핀 사비스로 완전히 구원했다, 구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구했냐 그러면 에스탄테 에나 우테로 데시아 파트리노. 어머니 이 우테로가 모태예요. 우리 태중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기 어머니 태중에 있으면서 중생들을 다 제도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뱃속에 있는 아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중생들을 다 구제했다고 그러니까 기원 시그니퍼스티요. 이것이 무슨 말인고 라고 하는 거예요.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시죠? 이게 뭐냐면 보세요. 천상 하늘에 계시면서 왕궁으로 내려왔다. 리투아니아에 있으면서 서울 은행 에스페란토 사무실에 벌써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핀 사비스 치우인 비불로 모든 사람을 그냥 이렇게 구해냈다. 어머니 몸속에서 구해낸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답은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예요.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은 우리가 부처님이고, 그리고 이제 중생이다. 정말하면 중생과 부처가 따로 없다라는 그의 진리의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눈으로 생각하고 시간과 공간을 생각하는 그
우리의 그거로 보면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재불재석, 저 모든 부처님이나 모든 중생이나 다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부처를 따로 없고 중생이 따로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만 이게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두 사카모니요 디리스 체시아 나스키이죠. 스페르 카이 수블라 치엘로 미솔라 에스타스 라 호노라토 키온 시그니파스티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한 말이에요, 이 말이. 태어나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답을 해버리면 여러분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그냥 말도 못하는데 보통 사람이 말을 하려면 적어도 1년은 있어야 돼요. 1년은 있어요. 그리고 말이 빨리 터지는 사람이 보통 하는 한 8개월 정도 태어난 지 그때부터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1년 반이 돼도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더라고. 이 아이가 있는데 근데 부처님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뭐라고 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셨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은 여러분이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라는 것이 석가모니가 정말 태어나서 한 그때의 석가모니라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온다라는 게 여기에 나라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나다. 석가모니 한 분에 그치지 않고 이게 진리를 깨달은 그 나가 어떻게 된다?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독존하다,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그 뜻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 Quam Shakyamuni요 Montris Floron al Homoi della Vulturpinta Congregatio illi ciui silentis, sed nuru casiapo ridetis. Tiam Shakyamuni요 diris, mi transdonas al casiapo al ocul corbon de justa dharmo. Chi on signifas tio? 아카무니오 몬트리스 플로런 알 호모이 델라 불투로 핀타. 이게 불투로가 독수리예요. 이 독수리인데 우리 보통 독수리를 아글로라 그러는데 그 아글로보다 더큰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는 그 시체를 먹는 독수리. 여러분 티벳이나 이런 데 인도 그 히말라야에 가면 그 천장이라 그러죠? 티벳에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위에 갖다 버려요. 그럼 누가 와서 먹어요? 이 불투루가 와서 먹어요. 아주 큰 독수리를 말해요. 그 독수리처럼 생겼다 해서 이게 불투루 핀토가 영치산입니다. 영치산. 우리 영치산이라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죠? 영치산이. 그게 영치산의 영산이에요. 영산. 이 치가 독수리 치자예요. 이제 바로 이제 영치산 회상이니까 이게 영산 회상이다라는 게 콩그레 가치오는 소치에 또 코모누모예요. 코모누모 대 파스트레 아니면 모나코이 이게 콩그레 가치오예요. 이게 영산 회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꽃을 하나 딱 들었단 말이에요. 아무 말 없이 꽃을 하나 딱 들었단 말이야. 그게 대중들이 다 그냥 실렌티스 그냥 지금 무슨 말인지 그냥 아그 가만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때 누르카 샤포 카샤포의 카샤 카샤포가 뭐냐면 가습이에요. 가습 가습만이 이 과습 가습이 이게 화두제일이라 그러거든. 이 사람은 말안 해도 알아먹어.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왜 그냥 꽃을 탁 들고 있는지 이 사람만 알았다는 거 아니야. 알았으니까 어떻게 돼? 리데티스 그냥 미소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티암 샤카모니어 디리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미 트란스도나스 알 카샤포 라 오쿨 코르본 데 주스다 다르모. 주스다 다르모가 뭐예요? 정법이에요. 올바른 법이다.
즉 올바른 가르침이다. 그 가르침의 오크리입니다. 눈이에요, 눈. 이렇게는 코르보. 코르보는 바구니예요. 바구니를 이다 은유적으로 사용한 말이에요. 그것을 나의 이제 이 가습한테 준다. 이 가습이 그 법을 이어받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뭘 하면 그냥 말을 그냥 안 하고 그냥 빙긋이 웃어버리면 그게 답이네. 예? 선생님이 그냥 뭐라고 물으면 그냥 여러분들 그냥 답하지 말고 그냥 웃어버려요. 미소를 딱 지으면 선생님이 그럴 거 하나. 저 학생이 내 답을 알았다.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법이라는 게꼭 말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게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해서 그것을 해서 다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 그바르 샤카무니요 디리스 체시아 모르토 미네 프레디키스 에츠 운 다르몬 델라 제르파 파르코 치슬라 리베로 히라냐 바티 키온 시그니파스티오. 이것도 널리 알려진 거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태어났을 때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실 때는 뭐라고 말했냐면, 미네 프레디기스 에츠 우누 다르모. 여기에 다르모는 가르침을 말해요. 이렇게 델라 제르바 파르코가 녹야원입니다. 녹자가 사슴 녹자거든. 녹야원이다. 그 녹야원으로부터 치슬라 리베로 히라냐바티 이게 히라냐바티가 뭐냐면 발제하예요.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를 말해요. 그 49년 동안 이 발제하에서 이 아니 그 제르바 파루쿠에서 여기까지가 49년이에요. 부처님이 도를 깨치고 이 법을 설한 지 49년이니까 그 49년에 얼마나 많은 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팔만대장경이라 그런다. 그 팔만대장경을 쓰려놓고도 어떻게 해버렸어요? 미네 프레디기스 에츠 우누 다름. 내가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짓말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법이라는 게 진리라는 것이 바로 내가 말은 그게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 금강경 할때다 배웠죠. 그죠? 그게 그렇지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이 나의 가르침이다라고 거기에 얽매여 갖고 참다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을 염려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달을 가르치면 그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본다고. 그 손가락만 보니까 진짜 달의 모습을 못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급이나. 흡인 에스타스 디리테 치위 다르모이 레베나스 알 우누 알 키에 레베나스 알라 우누. 자, 이것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정산이나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절에 가면 이게 많이 쓰여져 있어요. 마음법 길이 길이다. 마음법. 여기에 마음법은 세상의 모든 일체의 존재를 말해요. 그 일체의 존재가 레베나살 운우 하나로 돌아간다. 일기하처다.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알아요? 하나로 돌아왔는데 그 하나가 어디로 가냐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디로 갈것 같아요? 답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여기가. 마음법 비유라는 게 그게죠.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가 본래의 진리 자리로 돌아간다. 즉 불생불멸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게 불생불멸의 자리고 알키에 레베네셀 나오고 그 유리 어디로 가요? 다시 그냥 낱개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인과보응에 따라서 어떻게 됐냐면 앞에 말하는 마음법 길은 불생불멸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하나는 그것이 인과보응에 의해서 지은 대로 또 낱낱이 나타나게 글로 돌아간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세사 키오 에스타스 티우 아조
kiu ne estas barulo de ciui estajoi.이것도 이제 여러분 QOSTY죠.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 그거 뭐냐? 그러면 치우이 에스타조이다. 치우이 에스타조가 치우이 다름이에요, 여러분. 만법이다. 이 만법과 파룰로니까 우리가 파로라 그래요. 파로. 파로가 뭐냐? 그러면 두 짝이에요. 두 짝. 두 짝의 하나를 에스페란토로 뭐라 그러냐? 파룰로예요. 파룰로. 이게 나와 다른 사람,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으면 미 에스타스, 리 아우 시 에스타스 미야 파룰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법과 그리고 짝이다라는 거예요. 그 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가요 상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대가 있어요. 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법이 상대를 초월한 그 자리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만법, 상대처가 없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을 했죠. 본래의 자리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뭐냐면, 자꾸 너가 있고, 자꾸 누가 있고, 자꾸 뭐가 있고, 그렇게 상대를 짓고, 그걸 분별해서 상대를 지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처를 떠나는 절대 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절대 자리, 그 절대 자리를 여러분이 알아맞추면 되겠네. 세파. Estas dirite, lumigu unu menson per ciui estajoi. Kion signifas tio? 이건 여러분 좀 쉽게 이해가 될수 있겠네요. 만법을 통해서 만유 흩어져 있는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한 마음을 밝혀라, 루미구 밝혀라라는 그 말씀이네요. 여기야 우누멘소는 본래의 마음을 말한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밝히는데 그 밝히는 것이 그냥 어디를 가야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루미쿠 오누 맨손 별의 지위에서 다조이라면 그 만나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그런 데에서도 다 본래 마음을 우리가 찾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카. Ok, estas dirite, antaŭ ol naskiĝis la antikvaj budhoj, senŝanĝe estis la cirklo de unu formo. Kion signifas tio? 이것도 많이 듣는 화두예요, 여러분. 일년 미생자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는 고대 이제 옛날 부처님이죠. 옛날 이제 그 칠부를이라 그래요. 과거 칠부이다라고 하는데 그 과거 칠부이 태어나기 전에도 생산재 변함없이 하나의 둥근 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게 둥근 원이니까 여러분. 아, 그냥 아시네. 이게 이론상 진리예요. 이론상 진리는 과거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다. 이론상 진리는 본래 있는 것이니까. 본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진리 자리는 이게 그 시간과 사람과 이런 걸 떠나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Now, kia estis la corpo, kiun vi havas antaŭ ol ricevi de la gepatroj vian korpon? 이건 뭐 해석하기도 쉬우네. 키아 에스스라 코프, 몸이 어떻냐는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부모로부터 몸을 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부모로부터 이생에 받았으면 그 그냥 내가 부모 몸에 탁 태어나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전생을 믿어 내생 삼세를 믿어야만 답을 얻을 수가 있냐 보니까 이제 이 말이 뭐냐, 흔히들 그런 얘기해요. 전생을 알고자 한다면 굳이 알려고 하지 마라. 이생의 너의 모습이 전생의 모습이다. 내생이 어떠한지를 알려고 하지 마라. 이생에 있는 너의 모습이 내생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이 얻으세요. 데카. Ciam homo profunde dormas sensonge, quia estas lia occulta saggio?
자, 기염 호흡 뭐 프로 훈데 도르마스 센손제. 센손제는 꿈이 없다는 거잖아요. 꿈이 없으면서 가장 사람이 깊이 잘때 리아 오쿨타 쌓아주는 마음이에요. 마음이다. 정말 오쿨타가 신비하다. 신비하고 쌓아주는 안다, 지혜다. 이게 암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음이 그냥 생생하게 나타나 있는 그것으로 볼때 표현한 것이 바로 지혜다, 사주다라는 게. 그때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네. 밤에 꿈도 안 꾸고 그냥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각자 답을 찾으세요. 대구는 와. Estas dirite, menso creas cion, cion signifas tio? 이것도 쉽다. 이 해석인 거죠.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그것도 뭐 하도 그냥 많이 그냥 드러났으니까 모든 것의 창조주가 누구냐? 창조주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에 따라서 육군이 움직이고 육군이 움직이면서 육식을 얻게 된다라는 게 그렇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그래서 마음이 뭐다? 조물주다. 일체 요심조다. 택도와 Estas dirite, menso estas pudhu, kion signifas tio? 이것도 여러분 뭐 쉽네. 적심시불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마음이 곧 부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우리가 안이 비서 신의를 통수라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이다. 이 부처님은 뭐예요?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을 말한다. 그죠? 깨달아서 마음을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갖다가 그냥 이그 마음이라도 이제 원만 우리 그 처음에 배우는 말이 있죠.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수한 마음. 그 마음을 내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에 부합되는 마음을 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부처라는 거예요. 그게 워낙 쉬운 텍스트고. 여러분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니 보니까 덱트리아 Kial ciui vivuloi transmigras kai ciui puduhoi liberiras? 자, 이건 또 여러분이 여기에 두 가지 단어가 있다. 트랜스미그리하고 리베리지다. 트랜스미그리는 자꾸 이렇게 미그라도라고 하는 것이 옮겨다니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런지 이 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가고, 저기 가고, 돌고 도는 것을 말한다. 그걸 뭐 어려운 말로 하면 윤회예요, 윤회다. 리베리지는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해탈이다라는 거예요, 해탈. 이게 중생은 왜 트랜스미그를, 중생은 왜 윤회를 하고, 모든 부처는 왜 해탈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는 이유가. 즉, 윤회라는 것은 이게 돌고 도는 것은 부처도 돌고 도는 거예요. 부처도 돌고 돈다라는 것은 변화의 진리를 말한다. 그 변화의 진리도 하는데 중생은 거기에 끌려다녀. 저기 이 진리의 수레바퀴에 중생이 자꾸 거기 돌고 도는 거기 쳇바퀴에 그냥 끌려서 가는 것이 중생이다. 부처님은 가기는 가되 그걸 활용해요. 그게 쳇바퀴를 잘 활용한단 말입니다. 활용해서 가는 사람, 그게 자유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로운 게 뭐냐면, 하고 싶을 때 그냥 하고, 하기 안할 때는 이렇게 하고, 내가 그냥 원해서 그냥 서울 갈 때는 서울 가고, 내가 원할 때는 그냥 부산 갈 때는 부산 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생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게 이제 끌려서 서울 가기도 하고, 끌려서 부산 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 끌린 것은 뭐냐면, 업력이죠.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다. 왜 그러냐라는 것은 또 제가 살짝 얘기를 했지만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답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데크와라. Estas dirite, bona cultivanto ne apartigas de sia mem naturo,
Kiel oni do povas ne apartigi de la mem naturo? 자, bona cultivanto ne appartigia de sia mem naturo. 그러니까 bona cultivanto 수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수양을 잘하는 사람은 아파르티지가 분리되거든요. 분리된다, 떨어져 나간다. 즉 말하면 자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은 자성에 부합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성이라는 게 뭐냐? 우리 본래의 이 성품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라는 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론상 진리할 때 나왔어요. 말리플레노, 비어 있다. 그다음에 루모다, 빛이 있다. 그다음에 조화의 조화, 조화라는 것이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이 자성행위라는 게또 그것도 저의 원망 구족하고 지공무소한 자리가 바로 자성 자리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잘하면 그렇게 그냥 이 원망 구족하고 지공무소하고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 기열 오니도 포바스 내 아파르티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은 사막 공부예요. 사막 공부라는 게 우리 일상 수행을 요법할 때 걸음이 없는 거, 요란함이 없는 거, 어리석음이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자리를 들어간다라는 그겁니다. 데크크리나. 키우 센체 사마스 멘소 나투로 프린치포 카이 에네르기오 카이 키에 릴리 디페렌자스 인테르시 멘소가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음. 나투로가 성품 자리를 말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성질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본성 자리, 이렇게 성품 자리라고 해요. 프린치포는 이치를 말해요. 에너지오는 길을 말한다. 그러면 이네 가지가 어떤 의미로서 갖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게 이건 좀 여러분 설명이 좀 필요하네 보니까 그 설명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냥 원불교 사람도 이게 또 이야기가 또 그래요 이야기가 멘소 나투로 프린치포 에너지요 일단은 멘소와 나투로를 같이 묶고 프린치포와 에너지를 같이 묶는다라는 게 성품 자리에서 뭐가 나오냐면 마음이 나와요 성품 자리. 본래의 성품 자리에서 마음이 난다. 즉, 성품이 동하면, 성품 자리가 동하면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이게 정해버리면 성품이 된다. 우리가 미워하고, 예뻐하고, 뭐 한하고, 뭐 어리석고, 이런 것이 이제 동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하다는 것은 움직인다라는 건데, 그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성품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자리가 동하는 자리고, 이 나투르는 정하는 자리다. 그 다음에 프린치프는 우주 만유에 내재해 있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치다. 그 이치가 어떻게 되냐면 에너지기요다. 이 에너지기는 우리 보통 체용이라 그래요. 우리 용어로 체용이라 그러는데 이 동양사상에도 체용이라 그래요. 체가 본체고 용은 작용이에요. 작용이다. 그래서 프린치포가 예를 들면 진달래 꽃이 피는 진달래는 꽃이 피는 거잖아요. 그죠? 피는 이치가 있죠, 여러분. 진달래는 펴요. 그죠? 진달래는 핀다. 근데 그 진달래가 피는데 봄의 기운을 받아야 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 진달래가 겨울에는 안 피지. 이게 봄이 지금 요즘 서울에도 진달래가 쫙 피었다 그러는데 그게 봄 기운을 즉 키를 받으니까 뭐가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꽃으로. 그래서 프린치피는 이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는 나타나는 작용이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양면의 관계예요. 양면의 관계. 드러나면 에너지고, 들어가면 프린치프고, 드러나면 멘소고, 들어가면 나투로고 이렇게 된다는. 제가 너무 또 자세하게 또
제 생각을 얘기한 것 같은데. 덱세사. 추 치우이 에스타조이 엔나 우니베르소 하바스 라 코멘존 카일라 피논 아우네. 여기 답 없기가 쉬우네. 세상 만물, 우주 만물에는 시종이 있느냐, 시종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시종이 있느냐,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느냐, 아니면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묻는데 답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유상으로 보면 저렇고 무상으로 보면 또 저렇다. 정말하면 변화하지 않는 자리에 보면 이게 시종이 없는 거고 변화하는 자리에 보면 시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하나에도 집착하지 말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공부가 끝나면 그 끝이 아니라 다음 공부의 시작이니까 여러분 집에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그런 거예요. 어느 자리에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덱세파. 치우이 에스타조이 레치 프로케 스지아스 카이 레파가스 아곤 엔나 누나 비보 세드 일리 레치 프로케 네 스지아스 아곤 엔나 세크바 비보 프로 네 메모로 델라 파신타 비보 키엘 일리 레파가스. 자, 치우의 스타들, 레치프로게스티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서로 알아요. 그래서 레파가서 악원 있는 눈으로 지금 생에서 하는 것은 다 인과 보응을 한다. 인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누가 뭐 좋은 일이라면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수업하고 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오늘 수업했으니까 모두 읽어준 사람. 설명해 준 사람, 모든 사람에게 다 받아 박수를 치는 거다. 그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일리 레치프로케 네스티에서 아곤 엔나 세크바, 미래에, 다음 생에 있어서 그 행동을 모른다. 응? 그 모르는데, 왜냐? 파신타 비고, 지나간 이 살챔, 그 생에 대한 기억이 없어. 기억이 없으니까 그 모르는데 어떻게, 그지? 보답을 하느냐라는 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전생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잖아. 정말은 우리가 다 그냥 이 전생, 현생, 내생, 삼세를 살아가는데 전생에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일인지 몰라요. 그렇잖아. 그 모르는데 어떻게 이 생에 와서 서로 보답하느냐라는 게, 서로 보답하느냐. 알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 알면 이게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진리는 다 안다 그래요. 진리는 속속하게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하늘에 박힌다. 하늘에 그냥 우리의 일거수일투 찍어놓는 그게 연에 따라서 벌을 받게 됩니다. 연에 따라서 우리가 연이라는 게 인연을 말해요. 인연에 따라서 이게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배우 쌍둥이 자매 얘기 아시죠? 배우 우리 그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 그 그냥 어렸을 때그한 행동이 그 파묻힐 것 같았는데 어떻게 돼버렸어요? 파묻힐 것 같았는데 세상에 나도 미투, 나도 미투, 나도 미투, 미투 해버리는 그런 세상에 연을 만나니까, 인연을 만나니까 그런 과거의 일들이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모르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이 안볼때더 조심해라. 아시죠? 남이 안볼때더 조심해라. 세상은 다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음 하나도 잘 쓰라고 했는데 자꾸 그냥 남이 안 본다고 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된다? 연을 만나면 이 보답으로 나온다. 또 마음을 좋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그러잖아.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그냥 길 가다가 돈이 죽게 되는 거예요. 돈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이치를 얘기하신 것 같아 보니까 그죠? 우리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진리 세계는 딱 그게 알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게 연이 작동이, 연이 발동이 되면 그냥 거기에 보답이 나타나는데, 옛날에는 사람이 우둔하고 그랬단 말이야. 옛날에는 사람이 우둔한 걸 이렇게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요번에 어딘가 제가 정확하게 읽지는 못했나, 여자 그 잡지, 여성 잡지 유명한 저기 있어요. 그 여자가 그 잡지의 편집장이 이렇게 선임이 됐는데, 과거에 인종차별적인 그런 글을 어디서 냐면 페이스북에 썼단 말이야. 그게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알고 정확히 10년 전의 일이다. 1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그 여자가 인종차별적인 그, 그냥 쉽게 여러분도 쓰잖아. 여러분 댓글 쓰고 하는 것도 잘 써야 돼요. 댓글 쓰는 것도 잘 써야 되는데. 그거 하나 잘못해갖고 그냥 잘못했다기보다는 그때는 그렇겠지. 그렇게 했는데 그걸로 인해갖고 편집장 잘렸어요. 잘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못해버렸지. 못해버렸는데. 이 그런 데크나 오 데코카 Yes. Estas dirite, cielo cae tero scias sens tio. Cion signifas tio? cielo caetera sia sensitive sensitive 안이 없다거든. 안이 없는데 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 그말 위에 말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그냥 사람만 보는 것이, 사람만이 아는 것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가서 무슨 하는 행동도 하늘과 땅이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 파출 심었는데 파출이 그냥 콩이 안 되고 그냥 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진달래 꽃이 피는데 그냥 개나리 꽃이 그게 안 피는 거예요. 다 천지라는 것이 개나리 꽃이네. 개나리를 피우게 하고, 그죠? 진달래에는 진달래를 피우고 하고, 콩을 심으면 콩을 다 내게 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내게 하는 것이 바로 천지도 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데크 나와. La occulta saggio de Nirvan attinginto iam unuigas cun la darum corpo, kiel la occulta saggio de nobe te apartigas, kiel individua animo, kai la antaŭa kai la sekva corpoi diferencas inter si. 자, 오쿨타 사조, 이게 이제 그 지식이죠. 영지를 말해야 되죠. 의식이 또 되고, 여러분들 압니다라는 그런 것이, 데 니르반 아팅긴토. 여기 니르반은 열반에 드신 사람, 열반에 드신, 니르반은 이제 그 원적의 상태에 들어간 걸 말해요.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얌 우누 이자스쿤 다른 코르포, 다른 코가 법신이에요. 본래의 진리 자리에 하고 하나가 됐다라는, 이게 쉽게 이해하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합치겠냐 하면 우주의 진리의 몸하고 합치가 돼. 합하게 된다. 그게 아까 꿈이 없을 때, 깊이 잠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은 우주의 진리, 즉 법신과 하나가 돼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엘라 오쿨타 사주 데노베 데파르티자스, 그게 전체로 하나가 들어갔는데, 그죠? 사람이 죽으면 법신으로 탁 들어갔는데, 거기에 또 개별적으로 또 인디비두와 아니모 해서 계렌이라 그래요. 개별적인 아니모로 또 나와 흩어져 떨어진다. 즉 말하면 사람이 죽어서 법신에 합했는데 또 인연업에 따라서 다시 몸을 받아서 세상에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과에 따라서 세상에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생과 후생의 몸이 달라지느냐? 당연히 달라지지. 그 업에 따라서 제가 지금은 키도 작고 뭐도 이제 그냥 그렇고 그러지만, 혹시 알아요? 또 다음 생에 내가 원래 업을 많이 지어 좋은 놈을 많은, 뭐 이것도 좋다 나쁘다 하기는 또 그런데, 또 거기에 키가 크게 될 업을 지어놨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생김수도 그러잖아. 생긴 것도 그냥 코도 나오고 그냥 이렇게 되고 하는데, 또 다음 생에는 또 달라지죠. 그죠? 달라지는 그게
어떤 방법이냐면 우리가 지은 업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고 차이가 난다. 그런 겁니다. 두데카. 미 하바스 우누 상크탄 리브론 지네 에스타스 파리타 엘 바페로 카이 인코 카이 도네엔 하바스 에츠 우누 보르톤 세드 지 치암 루마스 키온 시그니파스 티오. 자, 미 하바스 우누 상크탄 리브론 진리를 가르치는 책을 상크탄 리브론 그 한글이 있는데 그 한글이 뭐냐면 우리가 책이라는 게 보통 종이로 만들어진다 그러죠? 종이로 지금이야 다 인쇄를 하지만 인쇄를 할 때도 잉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책이 아니다라는 게 카이도 에츠 야 우누 보르톤 네나 그러니까 종이로 만들어지지도 않고 잉크로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한 말도 없지 없다. 그렇지만 그 책이 항상 뭐예요? 치엄 루마스라고 그런 이게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책이라는 게꼭 우리가 뭐를 배우려고 할때 책이라는 게이 종이와 잉크로 되어진 것만 아니라 세상에 널려 있는 게 책이다라는 세상에 널려 보보일체 대성경이다.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냐? 나를 가르치는 이 성경이다. 경전이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뭐 에스페란토 공부도 마찬가지네. 에스페란토 공부도 그냥 지하철 탈 때는 그냥 지하철 탈때이 손잡이를 에스페란토로 어떻게 한다 의자가 어떻게 한다 지하철에 그 손잡이 그 뭐지 기둥 같은 걸 에스페란토로 뭐로 한다 뭐 그게 책이 아니라 그냥 그 위에서 우리가 에스페란토 단어를 생각하고 뭘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에스페란토가 저걸 또 너무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무 또 그렇게 안 되는데 바로 이것이 그 말씀이다. 즉 우리가 종이만 다시 책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것이 나를 가르치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 될수 있겠네 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야스 수고하셨습니다. 야스메노 오늘 고생했어요. 그건